지난 시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야기가 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음녀가 망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주로 다뤄졌었죠. 음녀가 망하고. 음녀라고 하는 게 음녀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의 근거지였죠. 네, 우상숭배의 어떤 근거지. 그래서 이 음녀에 대응하는 게 정숙한 신부, 정조를 잃은 음녀, 정숙한 신부. 근데 이 신부의 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도 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갑니다, 계속.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 이 느낌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걸쳐서요, 이두 분은 사실 거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본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 그래서 모든 권능을 어린 양에게,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었다는 거는 지금 밖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그리스도로. 지금 이게 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왜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로 또 알려진 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요한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말씀의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영의 모습으로 있고 영 안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고 이 말씀이 지금 사람으로 오신 게 어린 양이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일관시켜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이한 분인 거예요. 예, 지금 천상 천국의 통치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찢어서 생각하시기 힘든 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치면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아들, 진정한 사람 중에 심판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모두 물려받은. 이런 느낌이고, 신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이런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 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였다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걸어댕기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우리 옆에서 밥 먹고 살면서 말씀을 온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될까?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진리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이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은 서로 달라요. 모습은 다른데, 불교에서도 열애라는 이름이요. 여거, 그럽니다. 예, 열애. 다 써요. 진여로 가셨다. 진여로 왔다. 똑같이 갔다. 똑같이 왔다. 다른 부처님들하고 똑같이, 뭐,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 다른 역대 부처님들과 똑같이 가셨다. 가셨다, 똑같이 오셨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예, 진리 그대로 가셨다, 진리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초기 불교 때부터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시공 안에 어떤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가 됐죠? 법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 개념은 초기 불교 때부터 등장해요. 지금 부처님은 어떻게 계세요? 진리로 계셔요. 부처님은 진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진리가 오셨다 하면 이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가셨다. 여거거든. 잘 가셨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초기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대승불교 와서 부처님 신격화된 거 아니다. 부처님은 애초에 초기 불교 때부터 신격화 됐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기 불교 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진리 그 자체다라는 게.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으로 오신 모습이라고도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랑 다릅니까?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 지금 부처님은 진리로 가시고 이 현상계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그리스도는요. 진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시고 우주를 통치해요. 자, 저런 식의 신격화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대승불교 와서 이루어져요. 부처님이 진리로 사라져버리신 게 아니라 진리의 모습으로 진짜 이제 현상계를 자유자재로 통치하는 모습의 부처님은 대승불교 와서 등장하니까 대승불교 부처님들은 현상계에서 안 사라져요. 진리가 현상계 계속 진리의 화신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초기 불교의 개념은 진리의 부처님은 진리의 화신이셨을지라도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로 계신다. 자, 좀 느낌 다르죠? 이게 초기 불교적 그 모습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진리로 보고 있다는 거 어떠세요? 진리로 보고 부처님 안에서 인간성 개성보다 진리성을 더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남방불교에서도 여러분 다르마라고 해서 도를 닦아서 이 남방불교면 지금 소승불교 닦는 데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열반에 드는 거죠. 열반에 든다는 게 다른 말이 내 모든 인간성의 오온의 인간성을 사라지고 진리만 남는 거예요. 다르마만 남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고 수행합니다. 다르마에 내 마음만 남고 나머지 오온의 마음은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온의 마음은 자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신도 나가려면 오온의 마음은 탐진치고요. 성격이 팔자다 보셨죠?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오온의 마음 탐진치고 이 진리가 지금 이 팔정도로 상징되는 이 진리들. 그럼 이건 다 사라져요. 오온은 사라지고 진리만 탁 남는 사성제 팔정도의 이 진리 다르마의 속성으로의 그 존재성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야 돼. 이런 게 초기 불교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의 인간성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예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잖아요. 진리의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인간성을 볼 때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진리가 사람으로 오셨다. 자, 그리고 또 불교랑 차이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불교는 부처님만 그러시냐? 우리도 도를 닦으면 그렇게 된다는 게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만 그렇다는 식을 자꾸 강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도 진리의 화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결국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우리도 공동 상속자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어떤 신격화에 더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감히 그리스도가 말씀의 이 화신이지 나도 말씀의 화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감히 내가 나도 성육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감히 교회에서 하기 힘들 겁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불교와 기독교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든 인간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불교고 기독교는 예수님한테만 좀 특정지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로만 알아두시고 더 궁금하시면 또 공부해 보시면서 회통을 시켜보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자, 그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올바른 짝이 되는 존재가 신부죠. 그래서 신부라는 말씀은 음녀는 올바른 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가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타파되고 이 지상에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와요. 이게 뭐냐면 그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이게 지금 그러면 따로 있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미리 올라가 있다가 휴거돼 있다 내려오는 거냐?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천상에 이미 천상에 천국이 있죠. 천상 천국이 있는데 지상 천국에
분점을 여는 겁니다. 이 지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서 천국이 내려오는 모습이 지상으로 천국이 내려온다. 이 천상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이 지상 천국이라는 것이 천상 천국의 이제 분점이죠. 이 지상 천국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누구죠? 구성원들이 이제 성도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의 마음이 이미 천국인데 상징적으로 지상에 천상과 똑같은 천국이 지상에 강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미리 신부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가 내려오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천국 자체가 천상이랑 똑같은 천국이 지상에 강림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상징으로. 이 상징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딱 이런 어떤 이렇게 사각형에 성이 내려오는 걸로 보여요. 요한한테는 이게 환시죠.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까?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천상과 똑같은 천국이 동질의 천국이 지상에도 구현된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는 이제 이게 이제 혼인잔치죠. 지상의 천국이 내려서서 내려오니까 이제 신부가 지상에서 이제 그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맞이해서 올바른 신부로서 지상 천국이 올바른 신부로서 지금 지상에 있던 이 여기 우상숭배의 근거지 음녀가 타파됐죠.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하나님의 올바른 짝이지 않던 그 도성은 타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도성이 이루어진다. 그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채울 구성원들은요,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투쟁했던 그런 그 성도들이 이제 이 천국에서 사는 거죠. 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번 보세요. 흰 말을 타신 분. 나는 또 천상이 열리는 걸 보았는데 거기에는 흰 말이 있더라. 다 흰색이 등장해요. 광명한 어떤 빛을 상징하는 흰색이. 그런데 흰 말이 있었고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신실로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실함이죠. 하나님께 성실함. 한문으로 하면 이게 성 이럴 수 있고요. 진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 길, 도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문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중용에 되게 중요한 두 주제입니다. 성과 도. 네. 왜냐? 하나님, 사실 이게 하나님을 상징해요. 유교에서도. 하나님만이 성실할 수 있거든요. 에고는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합니다. 유학에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음이에요. 멈추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주를 이 진리로 운영하면서도 절대 쉬지 않는 그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자, 이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우주의 길 그대로 가는 존재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물들은 자꾸 이 길을 어겨요. 어겨서 문제가 그리고 이 길 자체죠,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예, 온 우주를 운영하신 어떤 길, 진리에 따라 길에 알맞게, 진리에 알맞게 이 우주를 굴려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실함과 진실함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구현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흰 말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신실함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불리는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화신이다. 이겁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 정의라는 게 결국 이 진리의 실천이죠. 예. 그래서 이 진리의 화신인 분이 말을 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어떤 화신이신 분인데 그분이 현실 속에서 뭘 하더라고요? 진리를 실천하더라고요. 진리의 화신인 분이 진리를 실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에 실천하는 모습이 정의입니다. 정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악과 싸우는 거죠. 악과 비양심과 싸우고 계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당신만 알 수 있는 이름이 어차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만 알 수 있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더라.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흰 말을 탔는데요. 피에 젖어서 그러면 이제 빨개진 거죠. 옷이. 원래 흰 옷을 입으셨을 텐데 피에 젖어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이 투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악과.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상징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려다가 이제 악에 희생을 당해서 피를 흘린 거죠. 예, 그런 수많은 어떤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다 하는 건요. 그 모든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는 지금 사실은 싸우고 계시다고 봐야죠. 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 악에 대항해서 싸우고 계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양심의 어떤 진리죠. 따라서 이분이 진리의 화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진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진리의 화신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입장이나 사도들의 입장이나 같아요. 진리의 화신이다.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하면요. 진리의 화신입니다. 하나님 진리 그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살아. 이런 느낌이라면 사도들은 그분은 진리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셔. 서로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자 결론은 같죠. 진리의 화신이다 하면 같아요.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다 하면 통합니다. 다만 말씀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사람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뜻은 나는 사람이다라는 걸 더 강조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복음에 걸쳐서 추적해 보면 사도들의 뜻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다. 원래 진리셨는데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느낌이 크고요.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진리의 화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두 의견을 다 이제 존중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리의 화신이셨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끄는 지금 말 탄 분이 있잖아요. 여튼 이분 뒤로 뭐 이렇게 이제 싸우고 계시겠죠. 자, 싸우는데 이분 뒤로 이제 또 엄청난 군대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뒤따르는데 특이합니다.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있더라.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튼 흰 옷 엄청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늘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부활체를 상징하는. 우리의 몸, 이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광명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광명한 에너지체. 에너지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은 물질이고요. 이 몸에 우리 여러분 몸 내면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체가. 이 에너지체를 다시 각성시키는 게 사실은 영화의 핵심입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부활의 몸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영광스러워졌다고 하는. 여러분 몸이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영광스러워지려면 이 몸으로는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고요. 우리 안에 이 썩어 없어질 몸 말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천국을 받을 영적인 몸이 있다. 영적인 에너지체가 있어요. 그럼 그 몸은 뭐냐 해서 제가 에너지체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스포일러 같지만 에너지의 몸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지금 이게 육체로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 같죠? 이 물질 이면에 에너지가 받쳐줘야 여러분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여러분 뭐 드세요? 원기 보충 써있는 이런 한약을 많이 드시죠. 보약. 보약에 원기 보충이라고 써있는 게 에너지 대줍니다. 이거예요. 에너지 대줍니다. 그 에너지의 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흔히 하는 성령 체험에 이게 연결돼 있어요. 성령 체험한다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각성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을 찾고 나면 여러분 혼이 먼저 성령을 담은 그릇이 1차적으로 혼이죠. 마음이 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충만하고 평안해지고 그렇죠. 자명해지고 진리로 자명해지고 예, 은혜를 받아 평안해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냐? 육체 차원에서 여러분 육체에서 에너지가 각성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몸 안에서 이상한 에너지적 현상이 느껴져요. 막 척추로 뭐가 에너지가 뚫고 다니고 팔다리로 에너지의 변화가 느껴지고 머리로 에너지가 올라와서 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요. 성령 체험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이 에너지의 몸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 이거를 성령을 0이라면 혼 이거는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6. 그래서 동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죽으면 혼비, 혼은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혼 이상, 이 영과 혼은요 날아가 버리고 하늘로 가고 백과 육은
백은 육체랑 같이 땅에 묻혀 있다 흩어진다고 해서 혼비, 혼은 날라갈 비자, 날라가고 백산, 백은 땅에서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혼과 백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혼백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살아서 성령을 깨닫고 보세요. 성령 깨달았다. 칭의. 혼이 정화됐다. 성화. 이 백이 실체화됐다는 게 영화입니다. 부활체를 얻었다는 게. 그러면 이 육체는 죽어도 이미 더 영적인 육체가 생겼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왜? 혼과 백은 흩어지질 않으니까. 아시겠어요? 죽는 거는 이 거죽의 육체만 죽는 거죠. 땅으로 돌아가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그 모든, 이게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철학의 영생의 비밀입니다. 이 에너지체가. 그래서 이 성령을 깨닫고 내 혼을 성화시키고, 성화시킨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악과 투쟁하면서, 비양심과 투쟁하면서 선을 실천하고 내 무의식에까지 뿌리박혀 있는 죄를 죽여가는 과정, 죄를 정화해가는 과정. 거기에 이 백이 부활체, 부활체로 거듭나준다면 천국의 영주권, 천국의 시민권. 영주권, 살 수는 있어요, 천국에. 뿅 가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천국에 살 수는 있는데 천국의 법도 몰라요. 그럼 이제 주권자라고 할 수가 없죠. 시민권 얻어서 주권자로서 살아가요. 근데 더 나아가서 부활체는요, 그냥 주권이 아니라 통치권까지 얻어서 실제로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내가 천국을 통치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어떤 관계가 돼요? 단순한 주종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 관계. 예수님하고 같이 왕노릇한다는 건 파트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따져보면 주종관계다 어떤 의미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어느 일부의 사역을 내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예, 그런 파트너 관계가 된다. 통치권 얻었다는 건 여러분 그런 의미. 일반 주권자랑 다르죠. 통치권을 얻어서 뭔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어딘가에서 통치하고 있다. 이건 또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역량이,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역량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지는데 결정적인 어떤 기여를 하는 게 이런 이 또 부활체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흰옷 입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제대로 천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대로 천상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은요, 흰옷을 자꾸 입힙니다. 흰옷 입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올바른 파트너로서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고 되게 중요한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령 체험 때 에너지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칭의 성화가 무르익게 되면 올바른 영화의 어떤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잘 관리하게 됨으로써 자, 이 육체를 대신할 정도로 여러분 몸 안에 에너지가 충만해지게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고 뭐로 하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이 거기 홍익학당은 영화 한다고 단전호흡 시키던데 우리 교회는 단전호흡 반대합니다. 뭐 반대하시든지 말든지요. 아무튼 그 뭐 여러분 몸 안에 에너지 관리하자는 거지. 단전호흡이란 그냥 일반 단전호흡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당에서 말씀드리는 이 호흡법은 이 우리 내쉬는 숨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의식 안 할 때 누가 숨쉬게 해줍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무실 때 누가 숨쉬게 해줍니까? 하나님이요. 그래도 에고가 폐호흡은 에고가 주가 돼서 호흡합니다. 에고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전호흡은요, 진짜 성령이 숨쉬는 호흡이에요. 그게 여러분 몸 안에서 각성이 되면요, 에너지가요 날로 날로 강해져서, 자, 에너지만 강해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안 닦고 에너지만 강해진 분들은 또 다른 이거는 또 문제아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구현하는데 에너지가 받쳐줬을 때 이 진리 구현의 힘은 얼마나 강해질까요? 그게 통치권을 얻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왕노릇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배양이 돼야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군대라는 건요, 지금 그 정도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밑에 각주 좀 보세요.
모든 천사가 그렇다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은요, 다 꼭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신약에서 강조하는 천사들은요, 그 천사, 그래서 제가 천사 중에 일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천사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분명히 신약에서 예수님한테 거론되는 천사들은 영화를 얻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부활체를 얻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하늘의 군대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미 영화를 입은 하나님 사도들의 군대입니다. 그 예를 볼까요? 누가복음에요.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자격을 얻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자녀들은 장가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자격을 얻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이 중에 포인트는 이거죠. 부활한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부활해서 사는 사람들은 시집 장가 안 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말을 도저히 이 바리새파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 구약에서 내려오던 건 신앙의 핵심인데 사두개파들은 안 믿었어요, 부활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요, 여기서 막 장가 여러 번 가고 시집 여러 번 간 사람들은 죽은 뒤에 부활했을 때 누구랑 살아요? 막 관계 꼬이지 않아요? 막 이런 식 질문을 하니까, 야, 거기서는 시집 장가 안 가. 그들은 다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으니,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는 천사와 같아진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를 예로 듭니다. 천사 같은 존재가 되라고. 이 천사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부활체를 입은 존재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부활의 자녀가 돼. 영적인 몸에 몸인 부활체를 얻은 존재가 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집장가 고민하지 마. 인간적인 걸 거기다 붙이지 마. 천상에서 부활체 얻어서 천사 같은 존재로 자유롭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거기다 왜 너의 인간적인 고뇌를, 인간적인 어떤 제약을 덧입히려고 하니?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여기서 천사가 예로 들어진 게 의미심장하죠. 또 볼까요? 이 예전의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메신저 같은 존재였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 느낌이 다르다고요.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좋은 씨라는을 뿌리는 자는 인자 그리스도요, 밭은 세상이요. 그 뿌려진 좋은 씨는 하나님 왕국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 자녀들이고 가라지들도 자라는데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이 인자가 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려고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 잘 자란 씨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가라지들 있죠. 잘못 자란 씨들은요, 마귀가 해방을 나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나중에 익었을 때 알곡과 이런 쭉정이를 가려야죠. 그때 추수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세상의 끝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추수꾼들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거야. 천사들의 위상이 다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천사는 구약의 의미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래 천국에 침략하는 자들이 많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살아서 니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내 말만 정확히 믿고 따르면. 이 말을 해요. 즉 심판의 날까지 가기 전에 미리 천국에 들어가서 이미 영화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신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말씀 위주로 읽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이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지 않겠어요? 즉 뭐냐? 미리 구원받은 존재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구원하러 올 천사들, 추수꾼으로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식 사고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식 사고에서는 천사는 그냥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예요. 인간은 시샘하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인간같이 못돼서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추고도 인간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시샘하는 존재처럼 등장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명히 이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한테 지금 추수할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하다.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하느님한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좀 많이 보내주시라고. 그럼 이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라고 기도한다라고만 보면 구약식 사고로 보면 좀 이상한 얘기. 천사들 좀 많이 내려오라고 해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대들이 빨리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돼야겠어요? 지금 사도들이 빨리 추수할 일꾼이 돼야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 얘기할 때 항상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나 천사나 같은 뜻이에요. 다 신부름 사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신부름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천사를 인간과 다른 존재로 본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인간들로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이 하늘의 군대가 이미 흰옷을 입고 내려온다는 것 자체도 부활체를 얻은 양반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상에서도 지난 시간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죠. 그 지금 사도 요한한테 천상에서 막 어떤 지혜를 전해주는 그 천사한테 요한이 절하려고 워낙 위대해 보이니까 감사해서 절하려고 하니까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예언하시는 거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모습을 한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그 천사를 기존식 그 막연한 날개 달린 사람, 우리랑 다른 뭐 외계 종족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니 그러면 저기 하늘에서 구원 그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예수님이 예언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미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뭐 하겠냐는 거죠. 근데 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 부활체를 입은 구원받은 존재가 있고 아직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서 죽긴 했으나 성화를 자 여기서 성화까지는 이뤘으나 천상에서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도 분명히 거론됐었죠. 지난 시간에 다 다뤘었죠. 언제 수가 찹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 천국이 지상천국이 완성되면 이제 여기서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 어떻게 부활체를 입어서 그때 이제 예수님 심판의 날 부활체 쏜다길래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같은 존재 순교자들도 사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또 먼저 구원받은 존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어느 하나만 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부활체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 뒤를 따르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이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전투는 별로 그분들 역할을 상세히 그려주지 않습니다. 전투는 예수님 혼자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칼이 나와가지고 이 적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제가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래서 팩트 폭격이신가 이분이 막 간이에서 너 뭐야 하면 나가 떨어지고 말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힘으로 다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묘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칼로 형상화했지만 상대방의 그 약점을 그대로 그냥 아주 찔러버리는 허를 찌르는 그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새 지팡이로 지팡이 그러면 이제 구약 때부터 리더의 상징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도 가르잖아요. 홍해도 가르는 그 지팡이. 그래서 어떤 권능의 상징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동양에서도 똑같아요. 지팡이를 든 손이 이게 임금 군자입니다. 여기 이제 입으로 호령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임금 군자죠. 동양에서도 리더는 지팡이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휘봉이겠죠.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지휘하는 지팡이를 드신 분. 새 지팡이로,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지팡이에요. 새 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 틀을 밟아서 포도 위에다가 이제 틀을 놓고 밟으면 포도가
이제 그 액기스를 막 이제 짜뭐 내뿜겠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거다. 비양심적인 악인들을 그렇게 포도주를 그냥 틀로 으깨듯이 그렇게 그 참혹하게 아무튼 그 포도주는 거의 지금 피를 상징하겠죠. 피를 부르는 그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악인과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요 얘기고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군주의 군주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내용이죠. 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환영으로 본 거예요.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재밌으셨겠죠. 막 지금 이분 환영이 장난 아니에요. 태양에서 막 천사가 또서 있다가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새들을 초청합니다. 새들 다 와라. 시체 다 먹어라. 예, 이런 거죠. 왕들과 장군들과 용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 그럼 뭐다 걸리죠. 모든 사람들의 살코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항했던 그 악의 군대의 모든 자들을 높고 낮고 뭐 자유인, 노예 뭐다 가리지 않고 그들의 살코기를 먹어라. 예수님이 칼로 무찌르면 니네들이 시체 처리해라. 이런 소리죠.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자, 지금 예수님 하늘의 군대가 있듯이 저쪽도 짐승과 짐승을 돕는 세상의 왕들과 또 그들의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흰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또이 모습은 지금 또 싸우기 전이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큰 짐승을 상징하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나 욕심 문명의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그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가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그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던 자들을 이 현혹시킨 그 앞잡이, 거짓 선지자,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작은 짐승입니다. 그 작은 짐승도 잡혔는데 식민지 이스라엘의 왕이나 욕심 문명 지도자의 앞잡이를 상징합니다. 이런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이 세상에 짐승과 작은 짐승이 큰 짐승, 작은 짐승,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소시오패스의 최고봉들, 짐승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반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이 최고봉들, 소시오패스의 큰 짐승이고, 작은 짐승들은요, 그들의 앞잡이로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유혹하는 그런 존재들, 앞잡이들이 거짓 선지자들, 작은 짐승이고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로마 황제와 이스라엘 왕, 이런 존재들이었다면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 불이 타오르는 그런 못에 던져졌습니다. 잡혔죠. 끝났죠. 이제 지금 사탄의 대리인이 잡힌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다 죽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 싹쓸이한 내용입니다. 자, 천년왕국 볼까요? 자, 나는 또 20장인데요. 나는 또한 천사가 무저갱,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천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인 그 용을 잡아 사탄까지 이제 잡아요. 짐승은 사탄의 대리인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또 분신이듯이 사탄의 분신 역할을 하던 짐승은 잡았죠.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을 잡아가서 천년 동안 결박시켜요. 무저갱에 던져 가둔 다음에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이런 거 무협지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보통 영화가 이런 봉인이 풀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밌게 영화를 만든다면 천년왕국, 이제 천년 뒤편이 이제 아마 봉인 풀리면서 이제 용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짐승과 작은 짐승들을 데리고 막 주변 사람들을 꼬셔갈 때 그런 영화를
생각하시면 전형적인 스토리예요. 그럴 때 바로 또 하나님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부대가 바로 제압을 해 들어가는 내용도 뒤에 나옵니다. 자, 네, 지금은 이미 이제 제압된 상태예요. 나는 그런데 악마는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에 다시 한번 동해가지고 지금 이런 양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상 천국의 어느 외곽에서 이제 여기 유황불못이 있다고 치죠. 여기 다 갇혀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이 세력을 또 규합해서 주변에 이 그러니까 지상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유황불못에 던져져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스토리가 다시 기어 나와가지고 세력을 규합할 때 사방에 있는 또 백성들을 꼬셔요. 그런 거 보면 밖에도 분명히 자 지옥행도 아니고 천국행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어중간한 존재들을 천국에서 또 꼬셔서 천국에 집어넣어야 교화겠죠. 근데 이쪽에서 꼬셔가지고 한번 또 세력을 규합할 때가 옵니다. 천년 뒤에. 그런데 그때 이 천년 뒤에 풀려나게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사정이에요. 이때 이제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이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게돈과는 다른 거예요. 두 개를 혼동하는 글이 너무 많아요. 아마게돈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런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악마가 다시 풀려난 천년 뒤의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게돈은 지금 이게 아마게돈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나는 또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아 있는 이들은 그러니까 악마가 잠시 그 천년 뒤에 풀려난다는 얘기는 이 악의 세력이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한 80% 어중간하면 아주 악으로 똘똘 뭉친 친구들 한 10% 그냥 뭔 짓 해도 착한 일만 한 친구 한 10% 있잖아요. 대략적인 비율입니다만 이 친구들은 이쪽이 득세하면 일이 붙어요. 이쪽이 힘을 얻으면 또 바로 일이 붙습니다. 약해요. 그래서 이쪽이 다시 치고 나오는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다시 풀려난다는 건 천년 뒤에 다시 또 욕심 문명이 양심 문명을 제압하려고 왕성해질 때가 오는데 바로 제압당한다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진 마라 하고 나는 또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이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보좌를 딱 보니까요. 여러분 보좌에는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을 존재들이 거기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환영으로. 14만 4천 명 있었잖아요. 구원받을 존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왕노릇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랑 똑같이 왕노릇해야 되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이들은 심판할 권한, 즉 통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살신성인을 한 순교자들. 이건 그냥 순교가 아니에요. 욕심에 따른 순교나 해당이 안 되고 성령의 인도에 따른 순교만 해당됩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어서예요. 영화를 얻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통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저 밑에 설명 좀 보시죠. 왕노릇. 왕노릇한다는 것은 천국의 통치권을 얻었다는 것이다. 영화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얻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파트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올바른 파트너가 되었다. 이분들이 사실은 올바른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부가 이 아까 그 음녀와 신부할 때 이 신부는 단순히 어떤 주종관계적인 무조건 말씀을 잘 따르는 존재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건 당연히 있지만 파트너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짝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 그래서 이 왕노릇이란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이란 건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혹시 지상천국에 못 들어가시면 유황불못은 어떻게든 피하시고 이 주변에서 버티세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 또 있을 테니까. 첫 번째라는 건 힌트죠. 두 번째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이제 패자 부활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사실 이 첫 번째 부활도 패자 부활전이에요. 엄밀한 의미. 왜냐? 살아서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가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게 나와요. 살아서 가야 된다. 그런데 못 간 친구들은 내가 나중에 와서 반드시 보내줄게. 이미 패자 부활전입니다. 죽은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살아서 천국을 못 들어간 양반들이죠. 예수님 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양반들. 그동안 한 행실로 예수님한테 평가받고 올라갈 수. 예수님이 부활체 흰 두루마기 하나 싸줘야 들어가는 분들. 자, 그래 그것까지 해서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 분들까지 다 해서 지금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살아서 바로 부활에 들어간 분들은 이게 첫 번째 부활인가 아닌가 애매하지 않나요? 지금 요한계시록 상황 심판의 날 오기 전에 이미 부활해버리신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이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그냥 하늘로 자기가 불 전차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 몸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뭐 하늘에서 영적인 부활체를 얻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이런 선조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부활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부활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분들 빼고 지금 첫 번째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혼동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이 구약이 신약 가르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요. 그냥 이번 심판에서 부활받는 사람들을 첫 번째 부활자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전 사람들을 고려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 두 개를 엮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전에 부활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번이 어떻게 보면 아무튼 범인류적인 아주 인류적인 어떤 첫 번째 부활 소식인 것 같다. 죽은 자들 중에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상에서는 영원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불못에서. 이 중간에 남은 존재를 얘기하진 않아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나중에 말을 읽다 보면 중간에 분명히 중간층도 존재한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영원한 벌을 받는 존재와 영생을 얻는 존재로 대비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양극단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하는 그 전에 왕노릇하며 다스릴 거다 해서 그 각주 한번 보실래요? 그 요엘 구약 중에 요엘에 보면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 중에 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구약에서 내려오던 예언입니다. 심판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심판의 날, 아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거기 피한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거기 있어서 주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묘사가 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는 징조가 보일 것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볼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래서 이제 이때부터 나팔 하는 겁니다. 나팔 불면 휴거된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또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가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구약의 예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방에서 이제 그 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구약의 예언들은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가 그렇습니다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중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인이라고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모으냐? 천사들이요. 먼저 구원받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인자와 천사들 그러면 그냥 날개 달린 특이한 종족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준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먼저 구원받은 존재들이 내려와가지고 대대적인 인류 농사의 어떤 결실 수확물을 거둔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인류적인 농사예요. 농사의 어떤 수확이에요.
그 전에 한 명 한 명 부활받았던 거랑 차원이 다르다. 인류적인 거대한 심판이 온다. 그 전에 개인적인 어떤 부활이 아니라 집단적인 부활 사건으로서 첫 번째 부활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분들은 천사가 돼서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불교에서 말한 보살이에요, 지금. 인자가 부처면 천사는 보살이에요. 불보살이 내려와서 모든 중생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아미타 신앙과 통합니다. 아미타 신앙과 주로 연결돼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 아미타불 이름만 외면 천국 극락 갈 것이다. 이거는 연결되는 구절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름만 한다고 지금 구원해 주진 않겠지만 지금 예수님 입장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을 구원해 줍니다. 행실로 구원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실의 구원이 중요해요. 그 루터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 개신교의 방향을 정했던 게 루터죠. 루터 종교개혁 뭐 500주년 기념 작년인가요? 그래서 재작년이었네. 그게 예수님 특강 제가 시작했을 때 그런 타이틀까지 걸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양심적인 분이었어요. 내 양심이 도저히 카톨릭을 못 받아들인다. 함부로 막 면죄부 주고 돈 받고 막 지옥 안 가게 도와주고 천국 가게 도와주겠다 하는 발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죠. 양심에서 아주 화가 났는데 이분은 그래서 이 카톨릭 모든 것에 반대하는데 이것까지 반대해 버려요. 카톨릭 분들은 성화를 중시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성령이 임했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사상이 있어요. 루터는 이게 싫었어요. 불교로 치면 이게 점수죠, 점수. 루터는 도노주의자입니다. 칭의를 좋아해요. 한 방에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는 거지. 내가 뭐라고 거기다 내가 노력을 해. 이런 주장을 편 게 이제 루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어떤 방향을 루터 때부터 사실 정한 칭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시면 내가 한가할 수 없게 나는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거기다 성화의 노력을 자꾸 강조해요. 근데 카톨릭은 성화를 강조해요. 왜냐?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걸 이미 카톨릭은 체험 다 했거든요. 칭의에 만족했더니 내가 안 변하다라는 걸 알고 내 무의식에까지 뿌리박혀 있는 죄를 내가 없애야겠구나 하는데 나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본 루터는 실망한 거죠. 도대체 하느님을 안 믿는 행위 아니냐라고. 근데 서로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루터가 자꾸 사도 바울도 나랑 뜻이 같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도노 점수주의자입니다. 칭의 위에 반드시 성화하라는 주의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성령과 구원 시간에도 제가 읽어드렸고. 사도 바울의 입장은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진행할 로마서에 철저히 도노 점수주의자입니다. 칭의로 의로워졌더라도 성화로 내가 목숨을 걸고 죄의 종이 안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만 그런 노력마저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 얘기를 듣다 보면 왠지 내가 노력하는 게 죄인 것 같이 느껴지게 얘기를 해요. 의도는 취지는 아마 그 당시의 상황에 또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너무 자신의 노력만 강조하는 게 싫어서 성령이 하신다는 걸 좀 우리가 알자. 성령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자. 이런 차원에서 하신 얘기겠지만 지금 이 개신교의 흐름을요. 완전히 카톨릭과 다르게 걷게 만들었고 사실은 지금 둘 다 헤매게 되는데 또 그 일조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이쪽대로 헤매요. 본인이 또 노력하다가 헤매고 이쪽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또 헤매고 근데 사도 바울로 전 차라리 예수님까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영원한 삶, 영생을 얻은 거죠.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영원한 벌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그냥 죽은 거고요. 두 번째 사망은 유황불에 던져진 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 영원에 대비되는 영원한 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 들어갔고 영원한 벌을 얻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간 것도 벌인데 유황불에 던져져요. 그래서 이거를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이쪽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이걸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유황불에 있는 자들은 이를 갈리라. 아, 내가 저기 못 들어가다니 하고. 옆에는 막 천국인데 옆에서 막 불타는데 있으면 기분 진짜 안 좋겠죠. 더럽겠죠. 그래서 막 이게 공부하라고 경고를 준 거죠. 니네 막 당해봐. 당연히 이런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지. 심판이 주가 아니잖아요. 구원이 주지.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정신 차려라고 한 얘기인데 지금 아무튼 그때도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길로 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영생 얻은 첫 번째 부활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제사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부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사장이고 한편으로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이다.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좌에 앉아요. 의자가 다르다고요. 지금 앉을 때 보좌에 앉는 분들이에요. 영생 얻고 보좌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통치권이라고 따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통치권까지 얻으셨다. 자 이제 이야기가 천년 뒤 얘기가 나옵니다. 스포일러 미리 해주는 거예요. 천년 뒤에는 그런데 사탄이 다시 풀려날 때가 와. 그러면 무적행의 감옥에서 풀려나면 이거 영화에 아주 딱 막 상상되지 않으세요? 무적행에서 용이 올라와요. 이제 내가 돌아왔다 복수한다 하면서 그러면 악마가 사방의 땅에 있는 나라들을 미혹하여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겁니다. 그럼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미혹하여 그러니까 이 사방에 나라가 이미 지상천국의 수도인 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 나라들도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분들은 그 전에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 죽은 자들 중에 나머지는 할 때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영원한 불에 던져진 분들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사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기로 확정된 무리들이에요.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각주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각주가 사방에 있는 나라들 할 때 그 나라들은요. 심판의 날에 첫 번째 부활 영원한 삶과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부활이 영원한 벌이 있는데 지옥에는 안 갔으나 천국에도 못 들어간 그럼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정치입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은 무리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글상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으나 또 인연을 만나서 교화를 입으면 지상천국의 수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꼬셔가지고 군대를 집결시킬 건데 이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성도들의 진영 그게 성도들의 군대, 그러니까 성도 공동체죠.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 새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성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고 사람을 위주로 말하면 성도들의 어떤 군대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께서 가만두지 않겠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또 바로 척결에 나서시겠죠.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우두머리 마귀는 꽁꽁 묶여서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이제 또 합류하네요. 유황불에. 그렇죠? 그럼 거기 이제 그 불못에 이미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셨냐고 하겠죠. 서로. 진짜 악마도 이제 같이 유황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덜 뜨거워요. 뭐 이런 서로 덕담해주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스들은 또 가도 또 좋은 자리 가잖아요. 아무튼 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런 영화 한 편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불못은 이미 짐승과 거지 대연자가 던져져 있던 곳인데 거기서 그들 무리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영벌 맞죠? 영원한 벌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건 저는 너무 과하고요. 너무 겁주려고 쓰신 거예요. 그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쪽에 유황불로 그 하나님을 한때 부정했다고 유황불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고 이제 막 띵가띵가 막 노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자녀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나요? 유황불 쪽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안타깝고 해야 되죠. 그래서 유황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얘기는 안 쓰여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본 여기서 아 쌤통이다 하고 끝나시면 여러분은 유황불 쪽에 가까우실 거예요. 천국 쪽에 그런 마인드로 천국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거는 이 좀 동화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놨어요.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공주님과 왕자님이 만나서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랬을까요? 실제로? 보통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랬을까요? 부부싸움 안 하고 뭐 이혼 안 했을까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동화책처럼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끝나고 이런 사람은 불행하게 끝나야 돼라는 룰을 따르고 있는 방편입니다. 이걸 너무 리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걸맞는 상을 받고 예, 그리고 양심적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진짜로 통치자가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는 욕심만 따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예, 자신들이 한 짓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 나쁜 과보를 맞게 되는 사회로 우리가 가야 지상천국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과 벌이 분명한 사회가 지상천국입니다. 별거 없어요. 상과 벌이 분명한 곳입니다. 제가 예전 대선 때도 별 얘기 안, 제가 그 페북에 이런 걸 썼던 기억이 나요. 그냥 정의로운 사회, 양심적인 사회는 별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 받을 사람이 상 받고 벌 받을 사람이 벌 받는 사회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꼬이는 거예요.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을 사람이 벌을 받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가요?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고 아까 신상 필벌이 확실하다면 건강한 사회입니다. 하나님 뜻이 구현되는 사회. 왜냐?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은 네, 선한 이들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상의 통치자들이 그걸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맛이 나게 하려면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 뜻 그대로 정치를 하면 돼요. 널리 백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뭐 백성들한테 내가 받아서 좋은 거를 먼저 해주라고 했으니까 백성들한테 내가 국민이라면 이걸 원하겠다 하는 걸 날마다 연구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선물하고 그렇죠? 법을 지키고 양심적인 사람은 확실하게 포상해주고 예,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확실한 처벌이 가게 하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지상천국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꿈꾸는 지상천국 이거예요. 동양에서 미륵세상 왔으면 할 때 그 내용이 결국 그거였어요. 신상필벌 확실할 것.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이 남을 배려하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미륵세상 왔으면 이렇게 표현되고 저기 이 서양이나 저쪽에서는 지금 이런 세상 왔으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하는 건 이 더러운 꼴 좀 벗고 싶지 않다. 소시오패스들이 그 권세를 차지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더러운 걸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거거든요. 결국 정의로운 사회, 남을 사랑하는 사회 왔으면 좋겠다. 양심적인 세상 왔으면 좋겠다.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개인적인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런 지구적인 차원에서, 인류적 차원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된 적이 없다. 그런 사회가 예수님 정도 오시면 구현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믿음이고요. 왔을 때 영원한 상, 영원한 벌은요. 사실은 그 지당한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넌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한 짓만큼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행실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다시 오면 행실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한 이들한테는 상을 주고 근데 그 상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상은 영생인 거예요. 천국 보내주는 거. 그 영생은 천국 가야 되니까 영생은 당연히 얻어야 돼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생한다는 게 기본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상으로 걸어주는 거는 뭐냐면 천국 보내줄게 이거거든요.
영원한 벌, 그러면 이제 반대죠. 지옥 보내줄게. 죄를 지으면 지옥 보내줄게. 이 아주 큰 극단으로 이렇게 상징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행한 만큼 복받고 죄 지은 만큼 벌받으면 되는 거죠. 너 그때 한때 잘못했다고 너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이게 여러분 상식으로 말이 되나요? 요즘 교회 가면 더 충격적. 이거는요, 그나마 이 복음들은요 행실대로 갚은다고 했지 요즘 교회 가면 행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요,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요. 넌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불구덩이에서 타월을 타게 될 거야. 왜요? 우리 교회 안 다녀서.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이 말도 과한데 지금 더 과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진리에 맞지 않게. 이 말이 과하지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야 아 조심해야겠구나. 천국 가려면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유대인들의 당시의 그 고정관념에 맞게, 신념에 맞게 이렇게 교화를 하신 것뿐입니다. 다 같이 천국 가자는 게 본질이에요. 예.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